나는 베일에 쌓였던 나라 쿠바의 과거를 좀 더 알고 싶어 역사 박물관을 찾았다. 역사 박물관 마당에는 1492년 쿠바섬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석상이 있다. 발견 당시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외쳤다는 콜럼버스. 그러나 그 발견은 곧 당시 제국주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의 쿠바 점령으로 이어진다.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이 아름다운 섬을 경작하며 살았던 원주민은 사라져갔고 이후 쿠바는 정복자들이 사탕수수 등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보고이자 남미로 뻗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 1589년 현재 아바나항 입구에 건설되기 시작한 모로성은 적군과 해적으로부터 아바나를 지키기 위해 건설된 요새. 좁은 해협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 모로성과 푼타 요새에는 당시 사용했던 대포가 그대로 남아있다. 스페인에 이어 미국이 쿠바를 점령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현대사를 쓰게 되는 카리브해의 항구, 쿠바 아바나. 아바나는 유럽과 미국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의 보고 역할을 하기도 했다.